당선인 조희훈 시인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을 크게 높여준 시 발굴일지가 제12회 경주문학상 온문부문 당선작으로 선정되어 본 상패와 상금을 드립니다. 2023년 12월 15일 경주문학상 운영위원장 조광식 축하드립니다. 꽃하다 보니 풍경 관장님께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주문학상 당선 상금 표지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것도 전달해 주고 상금이 무려 400만 원입니다. 네, 김정 과장님도 같이 해서 기념하게 하겠습니다. 네, 상금 증서도 있는데요. 상금 증서는 손에 들 곳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산문 부문 시상을 하겠습니다. 박완규 수필관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역시 시상은 경주문학상 운영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경주문학상 산문부문 박완규 수필가 경주문학의 위상을 크게 높여준 수필 팔불출의 아내 이야기가 제12회 경주문학상 산문부문 당선작으로 선정되어 본 상패와 상금을 드립니다. 2023년 12월 15일 경주문학상 운영위원장 조광식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상태 부장님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족분들, 지인분들, 꽃다발 갖고 오신 분들, 꽃다발 좀 내주세요. 아이고, 무슨 오늘. 정성을 해서 사진 찍으시죠. 안전감을 갖고 여기서 대신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고요. 조희군 우리 시인님도 그 당선패하고 꽃다발 들고 같이 기념 촬영 하도록 할게요. 네, 같이. 그 원문 산문 같이 나란히 서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지영 관장님도 옆에 함께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자리를 비켰습니다. 자, 기념 촬영 해주세요.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강선님께서는 어디 연락을 별도 하셨습니까? 아니면 소문을 듣고 오셨습니까? 그냥 그렇다네요. 아, 인기가 좋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상식을 마쳤고요. 그럼 이제 당선자는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